예, 안녕하십니까. 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건, 그 다음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막말에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온 사회가 들끓고 있는데, 비판이 민주당 집권 여당에서 대처하는 태도, 또 당사자들이 대처하는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국정 철학도 없이 소위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사이비 대통령, 사이비 권력 아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볼 만한 게요. 한 번도 제대로 자기 손으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민주 건달들이 권력만, 돈만, 사적인 이익만 추구했던 집단 아니냐, 이 집권 여당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그 엄연히 법에 택시 기사를 폭행한 건 지금 택시 안에서 정차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이용구를 깨우니까 택시 기사를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 택시가 정차 중이든 어쨌든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또 내리기 위해서 정차 중일 때는 이거 특가법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그럼 당연히 특가법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 폭행으로 처리를 해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다 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끝냈습니다. 입건도 시키지 않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느냐. 전국에 지금 택시 기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고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죠. 당장 경찰에서 뭐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러는데 경찰이 들여다봐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경찰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경찰이. 누가 봐도 뻔한 일 아닙니까? 뭐 얼마나 주먹을 잘 쓰는지, 욕을 하고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자기를 깨우는 택시기사를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욕을 해놓곤 그 택시기사에게 무슨 또 보상이나 약속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택시기사가 그 다음날 경찰에 와서 이제 뭐 합의를 해준 거래요. 단순 폭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택시기사가 당시에 고소를 해서 경찰들이 가서 지금 이 사건을 잡은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택시기사가 합의를 해줬겠습니까? 이용구가 이런 짓을 해놓고서는 얼마 되지도 않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법무부 차관으로 와서 지금 윤석열 징계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이 양심이, 이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이, 그 다음 대통령 수석실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는 얘기입니다. 원전 수사의 핵심이죠.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그 장관의 변호인을 지금 그 원전 수사를 하고 있는 또 원전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찍어내게 하면서 징계하면서 그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다음에 이 건은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알았으면 빠른 조치가 필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시민단체들, 택시기사들이 모두 이건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일이다라고 다 들고 일어나서 항의를 하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밝힌 것. 이 차관이 민간인일 때 일어난 일이라 입장을 낼 부분이 아니다. 사건 처리도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일단은 뭐 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단순 폭행으로 처리한 것이. 완전히 국민을 뭐 진짜 개돼지로 보는 것이죠. 당사자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당사자는 그래도 법조인이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자기 스스로는 잘 알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을 하지가 않습니다. 건달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 지하철에서 19살 된 김군이 그 하청업체로서 위에 지시 오다를 받고 서둘러서 그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그 국민들이 속으로
사실 피울음을 울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어머니가 울부짖는 모습, 그렇게 일하다가 숨진 그 김군의 그 가방에서 컵라면 하나가 나왔다는 것. 김군에 대해서 걔가 잘못해서 이런 사고가 드러났다. 걔가 좀 조심했으면 별 문제도 아닌 것을.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 그 임대주택쇼 문재인, 김현미, 변창흠 모여서 쇼룸을 만들어 놓고 4억 5천을 들여서 쇼를 하면서 거기서 국민들이 왜 자기 집을 자꾸 마련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임대주택도 좋은데 13평 임대주택에 4명이 충분히 살 수 있네라고 짓거린 이 변창흠. 그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서 4년 전에 한 말. 자기도 그 담당 또 사장이었거든요.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 이게 제정신입니까? 각종 인사에서의 비리, 그 다음 허인의 태양광 업체를 밀어줬다라는 비리 차치하고요. 지금 이 변창흠이가 문제가 터지니까 나와서 국민에게 대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사과할 일입니까? 사퇴할 일이지. 각종 비리, 이거 검찰 수사를 해야 될 일입니다. 필요하면 구속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인사청문회를 할 일입니까? 이런 사람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했다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김현미 다음으로 지금 부동산 이 사태를 처리할 수 있는 뭐 유능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후보자로, 장관으로,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당사자는 지금 사과하고 대충 뭐 비리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또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되어야 되느냐. 택시기사를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 다음 자기가 법조인으로서 판사 출신이니까 법무부 법무실장을 거쳤으니까 법무부 법무실장을 하면서 자기 손으로 운전자를 폭행하는 건 엄벌해야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 지시를 내린 이용구입니다. 그 가전 뭐 현 정부의 실세니까 가전 여러 가지 압력을 가했겠죠. 경찰에 또 그걸 봐주는 경찰 그 의혹들이 모두 드러난 것 아닙니까? 본인 당사자들의 지금 이 의혹들에 대한 자기 태도, 그 다음 문재인 정부의 지금 민정수석실 도대체 뭘 했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 건달들이 자기 개인 이익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잡았다.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 모두가 사이비 권력이다. 사이비 대통령이라는 소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국민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반성하고 스스로 사퇴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지 엄중하게, 정말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한 달 또는 두 달 동안 군사 작전하듯이 윤석열 쫓아내기에 손발을 맞춰서 그렇게 착착 진행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들 일에는 이렇게 서로 떠밀고 떠미루고 발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넘어가 보자라고 합니다. 민주당 180석 거대 여당이라면서 어제 오늘 지금 쏟아내고 있는 비판 전부 안철수 출마에 대해서 뭐 야당에 대해서 온갖 비판을 늘어놓습니다. 이용구 변창흠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집권 여당입니다. 이게 건달 수준입니까? 건달 수준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윤석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열립니다. 계속해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급변하는 정국에 대해서 자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